앙상블에서 이런 이런 영감을 받았구나. 그럼 누가 어떻게 리드하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끝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히려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음을 선택해야 될지는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음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거지만 이제 아무 음이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보고 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느낀 분 있어요? 들으신 분은 어땠어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흐름적인 부분이나 호흡 같은 게 서로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정해진 곡을 연습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호흡을 귀를 완전히 열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곡에서 내가 완전히 가지고 온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주를 악보를 없이 외우지 않은 채로 하면은 왜냐하면 악보에 있는 채로만 하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곡을 얼마나 아느냐는 그 곡을 외워서 할 수 있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곡이 없이도 나한테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또 해보라 그러면은 또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인상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첫 부분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호흡하는 방법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곡을 접함에 있어서 특히 실내악으로서는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이 앙상블의 다이나믹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꼭 즉흥 연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있는 것을 같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저는 다시 이 곡을 악보를 보고 다시 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같지 않고 거기부터 같이 호흡해보는 그룹으로서 캐릭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 소개 이제 간단히 하자면 여기 안 이제 자리 옮겨도 돼요. 박수. 네. 되게 잘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했죠? 모르겠고요. 내곡 아닌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곡을 가지고 자꾸 노래를 해보는 거는 어렵지 않죠. 간단히 하자면 뉴욕에서 지금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랑 시타 최고야. 원래는 여기 한국에서 클래시컬 전공으로 예중 나오고 같이 부모님하고 미국에 가서 일반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음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해진 거 하는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메나탄 음대에서 나오고.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커리어가 될 줄은 사실 뭐 정확한 계획을 하고 있었지 않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음악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은 하겠지만 나이도 당연히 어리고 자기 속의 재능이 또 시대의 어떤 부분과 또 동료들과 어떻게 맞아서 어떤 음악가가 될지는 마음을 열어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시컬 음악을 했지만 항상 작곡가가 왜 이런 곡을 어떻게 작곡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왜 내가 바이올린을 골라서 이게 꼭 나한테 어떤 이런 악기가 의미가 있는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만 하지는 않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올라는 줄이 정해 더해져 있는 비올 바이올린도 하게 됐고 또 일반 바이올린도 하고 또 다른 악기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메나잘비 나오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 돌아가는데 비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친구들이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원 친구들이. 근데 그때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 필수 과목이 국악회관이었어요. 그래서 국악회관을 저는 너무 재밌어서 청강을 하러 왔었고 여러분들은 서양 음악이 국악은 국악, 서양은 서양음악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서양 음악에서 배워온 것들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국악에도 중요시 여기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사람들마다의 그 음정이 있고 또 비브라토의 비브라토를 성음이라고 그러나요? 그 농음. 농음. 농현. 농현이죠. 농현의 다양성. 그걸 어떻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음악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이냐가 많이 구분되고 또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표현 그리고 말로는 하기 힘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악을 사랑하게 됐고 또 여러 그룹들하고 해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김덕순 선생님하고도 하고 이태별 선생님하고도 이제 뉴욕에서 산중 페스티벌 있거든요. 하게 되고 김승훈 선생님이 변론적으로 계실 때 국악 작곡가로서 한 국악 작곡가로 한 학기 다녔어요. 서울대학원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뉴욕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같은 음악가로서 살 수가 없었죠. 이게 너무 넓어졌으니까 제 영역 어떻게 보면 음악을 이해하는 영역이나 사랑하는 음악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저도 모르게 어떤 민족 음악이나 민속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돼서 라틴 음악을 또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 브로드웨이 쇼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브로드웨이 쇼에는 여러분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 가본 사람 있나요 여기? 브로드웨이 키드 본 적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영화로 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영화로 보셨어요. 네 보면은 장르가 너무나 다양해요. 예를 들면 그 Phantom of the Opera는 오페라적인 클래시컬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팝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스 아이곤 같은 경우는 동양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안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장르가 너무 다양한 영향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 팀이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어워드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들한테 아카데미 상이 있으면은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미 상이 있어요. 저희 그룹이 이제 작년에 라틴 그래미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제 전 한국인으로서는 라틴 그래미를 받은 처음 연주자이자 음악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꼭 너무 다른 사람보다 막 뛰어난 바이올리스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음악을 접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만의 길을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연습하고 창조하는 데 비슷한 만큼의 노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거는 소지에 나왔던 거고 뉴욕 잡지 괜찮으세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그룹이에요. 저희 이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저희 그룹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계속 그냥 멈춰주세요.